아이언캐드 Q&A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한후 기존 버전에서 사용한 옵션 및 설정 사항들을 그대로 새로운 버전에서 똑같이 사용하기 위한 설정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템플릿 관련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2020 버전 한글 버전이고요. 지금 드로잉에 제가 사용자 템플릿을 만들어 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경로를 지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로컬 디스크 C, 더블 클릭, 프로그램 파일, 더블 클릭. 저희 아이언캐드 폴더 보이시죠? 그 다음에 2020 버전, 그 다음에 앱 데이터, 다음에 저희 한글 버전이기 때문에 ko-kr입니다. 영문 버전은 end-us입니다. 여기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템플릿 폴더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드로잉 폴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음에 지금 커스텀 폴더 보이시죠? 이거를 2021 한글 버전에 옮겨 놓겠습니다. 네, 보시면 로컬 디스크 C, 프로그램 파일, 아이언캐드 폴더, 이번에 21버전이죠? 앱 데이터, 한글 버전은 ku-kr입니다. 아래쪽에 템플릿 폴더, 드로잉, 여기에 이 커스텀 폴더를 복사하시고요. 21버전 한글 버전에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권한 메시지 나타나면 계속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옮겨졌죠? 다음 보실 것은 이번에는 템플릿에서 BOM 관련한 거. BOM에 대해서 원하시는 것을 복사해 주시고요. 21버전에 가서 21버전 템플릿 BOM 여기다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카사 드래프트는 경로가 다릅니다. 2020 버전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앱 데이터 바로 밑에 빈이 있죠? 빈으로 들어가셔서 카사 드래프트 폴더 들어가십니다. 그 다음에 템플릿 폴더 아래쪽에 보이시죠? 저희 한글 버전이기 때문에 ko-kr을 찾아주시고요. 여기에서 복사해 주시고 2021로 가보겠습니다. 2021 버전에 가셔서 빈 폴더, 가사 드래프트, 템플릿, 한글 버전은 ko-kr입니다. 붙여넣기. 다음과 같이 경로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카사 드래프트는 빈으로 가시는 거고요. 드로잉은 앱 데이터 가셔서 여기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